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신 분으로부터 여기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룬다는 이 말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이 동양 철학에도 플라토닉 폼이 허용된다는 것이냐? 상이라는 것은 형은 구체적인 물체의 쉐입이라 해도 상이라는 것은 그런 플라토닉 폼의 그 특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지금 기하학적인 사유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동양 사람이 말하는 천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나한테 또 대답하기 어려운데 뭐냐면은 동양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 보면 원형이라고 동그라미라 원형이라는데 원형이 되려면은 뭐죠? 중심점에서 모든 것이 등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 만각형은 될 수 있어도 그러한 완벽한 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한 원이라는 거는 현상 사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 원이라고 하는 폼이 있어서 이걸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 자체는 형체예요. 근데 이 형체를 보는 우리의 관념은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리컬 폼이라 이 말이야. 지오메트리컬 폼이라는 거는 전혀 현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자기 세계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서양의 모든 그 역사가 서양의 역사가 결국 이 문제라고 뭐냐면은 마음대로 구성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런 철학적 사유를 명료하게 따라오질 못한 사람들은 뭐 형상 그러면 형상 그냥 형체 뭐 그렇게 안단 말이야.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이라고 관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건 관념은 아니에요. 관념은 아니야. 그런데 하늘에 있는 형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내 형체잖아요. 내 요 코에 뭐 좀 뭐 뼈드락지가 뭐 나고 뭐 계속 변하고 있는 형체란 말이야. 지금 이거 계속 변한단 말이야. 털도 깎았고 뭐 맨날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러나 이 형에 대해서 하늘에는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상이라는 건 이게 서양적인 폼은 아니라 이거야. 그러나 어느 정도 서양의 폼에 가까운 하늘은 보편성이라 유니버설하단 말이야. 에? 그렇게 하늘에 상은 있으나 땅에는 구체적인 형이 있다. 그러니까는 하늘을 얘기할 때는 상이라는 말로 하고 땅을 얘기할 때는 형이라는 말로 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형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형이 상자. 그러니까 형이 하자. 그럼 여기서 형이 상자는 뭐예요? 상이죠. 응? 형이 하자는 형이에요. 그 이거는 도가 되는 거고 이건 구체적인 사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도가 됐든 기가 됐든 전부 상하의 분별은 있을 때 형으로 통섭된다. 형이 있고 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도라고 하고 형이 있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기라고 한다. 상과 하가 형이 상과 형이 하가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형하고 성하고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을 이룬다 해도 이 상이 완벽한 형이 상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서구적인 의미에. 그러기 때문에 아주 컴플렉스하다 이게.
어렵고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고로 강류가 상마, 강류가 시고로, 시고로 강과 유가 서로 부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걸 하나 보자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것 자체가 음효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음효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 양효하고 여기 상마는 서로 부벼댄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든다. 그러니까는 이 정약용은 효변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음효는 음효가 아니고 양효는 양효가 아니다. 그래서 점이 이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해서 양효로 바꿔서 그럼 이게 천풍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풍구의 오효화에 효사하고 화풍정에 요거를 같이 봐라. 상마하고 있으니까. 이 화풍정에 효사가 나와, 점괘로 나왔다 해서 요것만 보지 말고 이거를 바꾸면은 천풍구가 되잖아. 그 구에 요거, 그러니까 이 괴가 달라진 거죠, 괴가. 요거 하나 바뀌는데 괴가 달라지잖아. 그 딴 데 가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 자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딴 괴로 가서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운세가 거긴 딴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같이 봐서 참작을 해라. 모든 효가 서로 그렇게 인터체인저블 하다, 영어로 말하면 서로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고로 상류는 상마하고 강효와 유효, 양효와 음효는 서로 비벼댄다 이거야. 그리고 팔괘는 상탕이라. 팔괘는 서로 우당탕당 한다는 거지. 탕이라 뭐 문자가 되는 거. 팔괘가 기본 괴가 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하면은 이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나가는 팔괘는 팔괘가 여덟 개가 각기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팔괘는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우당탕탕 싸우게 된다. 이게. 그러면서 고지인 내정이라고 했거든. 거기서 이 팔괘의 속성이 번개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번개가 치고 그리고 풍우가 뭐 풍이라는 건 이 손 이게 풍인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가 내리고 뭐 풍우가 내고 1월이 운행하고 이란 일서 한번 추웠다가 한번 덥고 이러한 우주의 변화가 팔괘에서 일어나게 된다는데 여기 근데 재미난 게 나는 고지 뇌정 같은 게 재밌거든. 그리고 윤지풍 바람으로서 윤택하게 한다. 풍으로서 윤택하게 하는데 산에도 비만 우리가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바람이 불어야 산이 산다워지거든. 바람이 불어야 이 소통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게 생기는. 그러니까 여기 고지 내정도 뭐냐면 번개, 우레 뭐 이런 걸로 고무된다. 이 고무된다 이게 뭐야? 생명의 탄생 같은 거. 번개를 갖다가 이게 뭐지? 제우스의 번개는 무조건 갖다 그냥 내려치고 사람 죽이고 그냥 번개 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나타나면 무시무시한 놈이 아니잖아 제우스. 그러니까 구약의 야훼도 무조건 그냥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적이잖아. 지금 이 트럼프 문제도 트럼프가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예요? 트럼프는 친유대란 말이야. 또 북한하고는 잘 지내서 뭔가 그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우리로서는 좋아요. 그러나 가자를 더 조진다든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해결할 거라고.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뭐 미쳤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냐. 그게 그 미친 전쟁이거든.
우크라이나에서는 왜 내일이라도 난 전화 걸어서 끝낼 수 있다. 그런 불필요한 전쟁을 계속 해가지고 미국을 망해먹고 전 세계를 망하게 불안에 떨게 만들고 러시아를 이렇게 흉악한 무리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이 정치가 그게 정치냐. 트럼프 말이 맞거든. 그건. 내가 저 김정은이하고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잘 지내고 있다. 그 폴리티션은 폴리티션이란 말이야. 공화당이든 뭐든. 그러나 아무튼 불안한 요소가 많죠. 우리로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지뇌정이라는 건 제우스의 방망이요 십계명이 아니라 이 바다에서 원시 바다에서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 그 단백질 같은 게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뭉친 데다가 번개가 팍 쳐가지고 거기서 생겨난 거라는 게 이제 그 오파린의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막이 생겨나고 그 자체가 해서 최초로 자기 복제 능력이 생겨나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야. 자기 복제가 되면. 핵심적인 게 자기 복제 능력이거든. 근데 그거는 번개로 생겼다는 게 번개로 인해서 어떤 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부하는 그야말로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미친 소리라고 그러는 거인데 이게 미친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거거든. 코아서르베이트라는 게 그런 이론에 의해서 생명의 탄생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고지뇌정이라는 말 자체가 계사전의 저자가 이 우주 천지를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고조선의 사상이다. 고조선의 사상이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서 뭐 이러한 일서는 뭐 해는 미궤로 상징되고 달은 감궤로 상징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월 운행이니 이런 것들도 한번 추웠다가 한번 더웠다가 이런 기후 변화 즉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팔궤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리듬이다 그거야. 여기 얘기하는 게 팔궤라는 게 생명의 리듬이라 이거야. 1월이 운행하고 이러한 일서 그리고 풍우 뇌정 이것 자체가 팔괘를 설정해서 이렇게 하면서 강류가 상마하고 팔괘가 상탕하면서 결국은 건도가 남성성을 창조하고 곤도가 여성성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우주는 뭐죠? 남녀가 없으면 우주가 아니지. 그건 완전 사막이지. 죽음에. 에? 그러니까는 우주는 건도와 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곤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자체가 섹스를 하는 거니까. 이 나무고 뭐 초목 나비 뭐 꽃도 이게 뭐냐면 나비꽃이기 위해 가지고 지들이 이렇게 이쁘게 진화를 했다는 거거든. 뭐 남녀 관계나 똑같죠. 그 요새 미친 게 이게 무슨 호모섹스다 이래가지고 동성연애를 갖다가 왜곡시키고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호모니 레스비안이 이런 거는 다 남녀 관계가 착오를 일으킨 거지 남녀라고 하는 이 페미니니티하고 마스큘리니티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자 대신하고 여자를 남자가 대신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역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로 모든 거는 남자와 여자가 감하는 데서 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하는 함께 택사남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건도가 결국은 남성성을, 이 우주의 남성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곤도는 여성적인 측면을 형성하는데, 이거는 모든 나무나 뭐 자갈이든 뭐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지금 모든 게 교육이 잘못되고 우리 감정이 아닌 서양적인, 그래서 영화 보고서 그 호모를 하면 좀 내가 더 개화되고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나 보다. 그때 그 말이 되냔 말이야. 이 대자연에 건도와 곤도가 엄연히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남녀 관계가 소중하고 거기서 또 생명이 탄생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전부 왜곡을 하는 거. 그러나 그 왜곡의 로컬한 부분적인 그 당사자들의 사정을 묵살하자는 게 아니야. 아, 그 좋으면 그렇게 살고, 어? 난 뭐, 얼마니, 뭐, 그렇지만, 그거를 무슨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개인적 사정이지. 응? 개인적. 나는 여자가 싫다. 여자 같은 냄새가 나는 남자가 난 더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결국. 그거 가지고 이 우주를 어떻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서양 문화가 생기면서, 그리고 또 이 문화가 이렇게 영화하고 뭐고 다 같은 걸 보니까 미국에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한국도 또 그 일어나야 돼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딨냐, 이게. 어? 챗GPT가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그대로 따라가야 돼. 전 세계가. 그러니까는 이 개성이 말살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기본적인 원칙이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망가지고, 이런 거 참 인류사는 뭔가 나는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물리적으로 더 편해진다? 편해질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편할 대로 편해진 건데 왜 사람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그건 제일 행복한 건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북한산 잘 보존하고 뭐 그런 걸 나라가 힘써야지. 하다못해 이런 저 뭐지? 행복지수를 가지고 따지는 저기 무슨 부탄 같은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렇게 잘못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몇몇 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고. 자, 이것에 정신을 차리고 이 주역의 계사가 말하는 천지 코스모스, 코스몰로지, 천지 코스몰로지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아직도 남아있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 주는 건지 대시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 우리 도울TV라고 하는 이 채널은 정말 소중한 채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잘 유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